자, 네 번째 문장 한번 다뤄볼게요. 여기 써 있다시피 자, 이 문장도 도치구문을 적용해서 해석을 하셔야 됐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도치구문 부사절이나 부사구의 순서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주어가 이렇게 따라오는 문장의 순서가 의도적으로 바뀌어 있는 문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only after 라는 것이 있고요. after는 전치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쭉 보시고 주어 동사가 따라오면 접속사로 쓰인 거고요. 주어 동사가 아니고 그냥 아무리 찾아도 두 개 이상의 단어만 써 있을 뿐 절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구로 보시고 아 얘네 전치사로 쓰였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요. 일단 쭉 보시고 컴마 찍히는 데까지 보세요. 컴마 찍히는 데까지 보시고 지금 이 앞에 또 컴마가 한 번 더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한번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남는 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Is breathing effort adjusted?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 동사가 또 이렇게 주어를 중심으로 나눠진 거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breathing effort가 자동적으로 주어가 됩니다. 자, 그러고 이 컴마 앞에 부분에서 주어 동사 찾아보세요. Several inadequate breaths under such conditions. 여기 부분에서 주어 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어 동사 없죠. 그러면 얘는 구로 쓰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resulting부터 그 다음에 in the blood까지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주어 동사 찾아질 수 있나요? 네, 찾아질 수 없죠. 왜냐하면 얘도 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after는 전치사로 쓰였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ing로 시작해서 이 끝까지 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많이 모여 있는데 주어동사 관계가 없을 때는 우리가 분사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분사구만. 그래서 컴마 ing로 시작을 해서 여기가 이제 구가 따라온다. 그러면 해석을 하실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함과 동시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해석이 유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또 쪼개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Several, 몇 번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inadequate, 부적절한. 부적합한도 되고요. 부적절한도 되죠. 그러니까 몇 번의 부적 절한 breath는 호흡이겠죠. 그렇죠? 호흡이 있고 나서야 그러한 조건 하에 몇 번의 부적절한 호흡이 있고 나서야 그렇죠? 그렇게 있고 나서야 자 그러면 몇 번의 부적절한 호흡이 있다. 그리고 컴마 ing 나왔네요. result은 하면은 무언가의 결과를 어떠한 결과를 낳다 이거죠. 그쵸? Considerable elevation of carbon dioxide 래요. 자, considerable 하면은 상당한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elevation은 상승이죠. 네. 그리고 쭉 읽어보니까 reduction도 나오네요. reduction 감소죠. 그쵸? 네. 이번에는 oxygen이 감소된대요. blood에서. 자, 그러면 몇 번의 부적절한 호흡이 있으면 그게 어떠한 결과를 낳냐면 상당한 CO2가 상승이 되는 결과를 낳는데요. 그 다음에 반대로 산소는 어떻게 된대요? 많은 감소를 일으킨대요. 그러면 산소는 감소를 일으킨대요. 이게 근데 in the blood, 혈중에서. 그럼 다시 몇 번의 부적절한 호흡이 있고 나서야 근데 이 호흡은 우리 혈중의 CO2의 레벨은 매우 상승시키고 O2의 레벨은 매우 감소시키는데 근데 자 여기서 주어 먼저 해석해야겠죠? 네, breathing effort, 즉 호흡의 노력이 is adjusted, 조절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몇 번의 이러한 결과를 낳는 부적절한 호흡이 있고 나서야 우리의 호흡은 조절이 됩니다. 라는 뜻이겠죠? 네, 수면 호흡에 관한 문장이었습니다.